서울파이낸스 박시영 기자, 이창량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8일 오후 아세아시멘트 주식회사 제천공장을 방문해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련 현장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. 이 장관은 시멘트 업계의 제품 출하 상황과 운송 차량 운행 거부로 인한 업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배로 사항을 청취했다. 업계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출하 차질 금액이 27일까지 약 464억 원으로 앞으로 약 7일이 지나면 저장고 부족으로 생산도 중단하는 상황 등 피해 확산을 우려하며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건의했다. 이 장관은 시멘트 산업이 외미콘, 건설 등 전방 산업에 직결되는 핵심 기초 소재 산업으로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는 운송 차량 운행 재개 방안 강구, 필요시 군부대 차량 지원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들을 관련 부처와 협의, 추진하는 등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.